11월 대수능에도 단독 문제 나오고 난 다음에 공무원 쪽에서도 굉장히 자주 기출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탑을 뛰어넘는 이 설명에서 벗어난 탑이 나오면 그건 문제가 진짜 똥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무원 한국사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국사를 공부할 때 많은 학생들이 문화사를 가장 어렵게 생각합니다. 문화사가 어려운 이유 중에 조선의 엄청나게 많은 편찬물들, 사상사, 불교, 도교, 유교, 성리학, 실학, 이게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요, 유물사를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건 관심 갖고 공부하면 탑이나 고분이나 불상이나 건축물들은요, 정말 쉽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평상시 탑에 대한 관심을 별로 갖지 않았겠지만, 탑 사진자료가 출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사진자료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탑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면 크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탑은 일단 벽돌로 만들면 전탑 인데 우리 고려시대는 전탑이 좀몇개 있어요. 그런데 거의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목탑은요, 일본이 워낙 유명합니다. 우리는 워낙에 외세 침략을 많이 받는 과정에 목탑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탑은 거의 화강암으로 만든 돌이잖아요. 석탑입니다. 자, 그래서 탑을 공부할 때도 물론 이제 고대탑, 고대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구려 백제신라, 통일신라, 발해고, 그 다음 고려탑이 꽤 있고요. 조선탑은 시험에 나오는 게 하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알수 없으니까 고대탑을 이야기할게요. 자, 그럼 고구려 백제 신라 가겠습니다. 고맙게도 고구려는 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땡큐, 날려버릴게요. 그럼 백제부터 탑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실제로 익산을 가서 보시면, 미륵사터를 가서 보시면, 제가 대학 때 처음으로 탑사를 갔던 곳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고, 그 미륵사를 가서 보시면 정말 막 미륵이 우아하고 막 나타날 것 같은 이상한 묘한 분위기가 있는 곳인데, 그래서 무왕이 익산으로 천도할 생각까지 했거든요. 7세기 무왕이 가운데 목탑을 만들고 양쪽에 석탑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다 불타버리고 서쪽에 있는 석탑 하나만 살아남아 있는 거야. 선생님이 첫 탑사지였다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볼판에 이 탑 하나 있는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우산이 막 이렇게 날아가고 그러는데, 첫 탑사여서 신기해서 그 탑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대학과에서 가장 예쁜 누나가 우산을 씌워줬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탑인데요. 그때 그 탑을 보면 왼쪽이 허물어져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그 탑에 시멘트칠을 해놨어요. 이게 문제 있잖아. 그래서 이 시멘트를 벗겨내는 복원작업을 최근에 몇 년간 진행했고, 이제 미륵사지 석탑이 복원이 됐는데, 그 복원하는 데만 비용이 200억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역사 선생님이지 제가 뭐 고고학자나 유물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시멘트 잘라내는 줄 알았는데 일일이 분해가지고 물속에서 그 시멘트를 벗겨내는 작업을 하더라고. 근데 그 미륵사지 석탑을 드러내는 과정에 사리장엄구라는 게 출토가 됐어요. 그래서 나무 목각에 항아리 병이 하나 들어있고 금으로 된 병까지 들어있어서 아마 무왕이나 무왕의 부인이 묻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데 가장 오래됐고요. 봐봐, 탑의 모양이 일반 탑하고 틀리잖아. 약간 나무 목탑같이 생겼잖아요. 목탑 양식을 보이고 있고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다. 여기까지 알면 될 거고요. 부여에 가면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일본의 5층 탑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부여 정림사지 석탑이 조금 더 일찍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일본 석탑의 영향을 미쳤다라고 시험에 잘 나오고요. 부여 정림사지 석탑을 자세히 가서 보면 탑 표면에 어떤 미친놈이 글귀를 새겨놨어. 근데 그 글귀를 누가 생겼냐면 소정방이 새겼습니다. 백제를 멸망시킨 소정방이 내가 백제를 멸망시켰노라 하는 글귀를 새겼기 때문에 한때 평제탑으로 잘못 불려지기도 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신라탑 갈게요. 신라탑은 분황사 모전석탑, 해석을 해봐. 경주에 분황사가 있는데 전탑을 흉내냈어요. 얼마나 전탑을 만들고 싶었으면, 원래 전탑이라는 게 벽돌로 만들어야 전탑이잖아. 벽돌을 흙으로 만들어서 구워서 이렇게 말리는 거잖아요. 벽돌을 못 만드니까 화강암을 벽돌처럼 잘랐습니다. 그게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전탑을 흉내낸 석탑인데 상층부가 이렇게 바람에 날려버렸다 뭐 그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고, 신라 경주에 있는 탑이다. 그거 외에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화면에 보이는 황룡사 구축목탑. 아, 정말 대박입니다. 6세기 진흥왕이 황룡사를 만들었고요. 구축목탑은 7세기 선덕여왕 때 자장법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백제인 조각가 아비지서라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황룡사 구축목탑인데, 황룡사 구축목탑은 9개 층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9개 층에 신라를 위협할 만한 나라와 관련된 일이 벌어질 때 그 층에 가서 기도를 하고 불경을 읽고, 그렇게 해서 9개 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교의 호국적 성격이 엿보입니다. 이거 언제 불타요? 몽고 침략으로 불타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일본에 가서 호류사 5층 목탑이라든지 아니면 동대사 대불전이라든지 이 건축물들 보고 오면 기가 죽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것들이 7세기 건축물이고 8세기 건축물이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은 13세기 봉정사 극락전인데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크고 멋져요, 일본 것들이. 그래서 기분이 나빴다가 황룡사 9층 목탑만 있었어도 우리가 한번 저놈들하고 멱살을 한번 잡아볼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실제로 경주의 황룡사 터를 가서 보시면 아니 천년 구도였다는 경주의 궁궐터도 없는 그 경주의 황룡사 터는 어찌나 넓은지 왜 황룡사를 복원하지 않는지 좀 복원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몽고 침략으로 소실되었다는 거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통일됐습니다. 통일신라야. 여러분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문장이 통일신라 시대는 이중 기단 위에 3층 석탑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 감은사지 석탑은 신문왕이 만듭니다. 신문왕이 워낙 시험에 잘 나오니까 신문왕이 자신의 아버지 문무왕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문무왕이 신라를 쳐들어오는 외적을 지키겠다고 바다에 묻히신 거 알고 계시죠? 문무대왕암하고 들어봤죠. 그러니까 동해바다에 해가 떠오르면 문무대왕이 자신이 다스렸던 신라 영토를 바라볼 때 아버지가 이 탑을 먼저 볼수 있게끔 두 개의 똑같은 모양의 쌍탑을 감은사 터에 감은사와 함께 만들었는데 감은사가 사라졌으니까 감은사지 석탑이라고 하겠죠. 가서 보면 아들 신문왕 에 대한 효심을 왜 경주가 이해를 못하는지 감은사지 석탑에서 문무대왕암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문무대왕암에서도 감은사지 석탑이 보여야 되는데 큰 기와집 뭐 관광품 상품 파는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둘 사이를 막아버렸습니다. 진짜 폭파시켜버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감은사지 석탑 그렇게 신문왕을 기억하시고 똑같은 모양의 탑, 쌍탑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7급에 한번 기출된 적이 있고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석가탑. 석가탑은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 하는데 이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됩니다. 이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이라는 거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석가탑 옆에 있는 다보탑. 다보탑은 10원짜리 있는 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중 기단이 3층 석탑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모양의 석탑이다. 그래서 이형 석탑 이렇게도 공부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정치사를 공부하면 통일신라 중에 통일신라 중대에 있는 감은사지 석탑 그리고 석가탑, 다보탑 공부하고 통일신라 말기에도 이중 기단이의 3층 석탑이 하나 있는데 시험에 진짜 잘 나오죠. 진전사지 3층 석탑인데요. 이 탑은 기단과 탑 신부의 불상이 새겨져 있다. 와, 11월 대수능에도 단독 문제 나오고 난 다음에 공무원 쪽에서도 굉장히 자주 기출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통일신라 말기에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뭡니까? 선종불교의 영향으로 승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탑은 석가의 사리를 모셔놓는다라고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승탑은 이제 나중에 불교를 공부하면 선종불교를 이해해야 되는데, 선종불교라는 건 깨달음, 심성도야, 후양 이런 걸 중시하잖아. 선종불교에서는 그 절에서 깨달음을 얻고 입적하시면 석가급으로 대접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스님을 위한 탑이 바로 승탑입니다. 승탑은 선종불교의 영향과 더불어 만들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고, 통일신라망 일기에 쌍봉사 철감 선사 승탑이 시험에 100번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말기에 쌍봉사 철감 선사 승탑까지 잡아주시면 신라 통일신라 탑이 다 끝나고요. 바래는 탑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당연히 중국에 있는 탑이니까 전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시험에 나오는 전탑은 바래탑 하나, 영광탑만 기억하시면 고대 탑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탑을 뛰어넘는 이 설명에서 벗어난 탑이 나오면 그건 문제가 진짜 똥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답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